과연 유유 씨는 몇 개의 별을 받았는지 저도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을 눌러주세요. 하나. 아 지금 너무나 지금 깜짝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. 예. 아 지금 두 개가 지금 눌러졌습니다. 진짜 뭐 두 개도 가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요 제가 느끼니까 예. 발성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네. 예, 목도 많이 타고 자 우리 판정단원 여러분 37년 동안 가수 활동을 하셨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심사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많은 또 고민됐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보셨는지요?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37년이요. 저는 45년 됐습니다. 45년. 음악을 시작한 지 45년 됐는데 아직도 저는 음악을 아직도 뭐 완성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. 계속 공부하고 네, 그런 자세로 지금 음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 사실 이미자 우리 선배님의 기러기 아빠를 남성분이 불러서 큰 박수를 받기에는 참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하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왜 그런 거를 그런 거기 그렇게 그런 음력 그러니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곡을 왜 선곡을 안 하고 나오셨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보면 느낌이 이렇게 너무 끊어지고 맥이 아주 끊어진 듯한 네, 물론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서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시기 전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. 아니 37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긴 세월이거든요. 한 곳을 한 가지를 위해서 37년을 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.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저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. 유유 씨가 가지고 있던 지금껏 무대에서 불렀던 유유만의 멋을 아무것도 듣지 말고 40년, 50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유유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 이 무대에서 눈물이 자꾸 나려고 하는데 저의 안타까운 마음 또 37년 동안 달려온 그 열심히 달려온 길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재평가할 겁니다. 그래서 유유 씨가 오늘 이 무대로 정말 더 많은 팬들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멋진 도전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아무튼 뭐 어떤 무대가 주어지는 무대에서 이렇게 떠있지 않은 네. 좀 안정감 있는 무대를 열심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유희 씨 파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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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.